자. 오늘도 열심히들 일하고. 네. 알았지? 네. 어, 그리고 묘정 씨는 내가 그 부탁한 서류 있지? 그것 좀 네. 빨리 좀 해줘.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왕호 씨. 왕호 씨는 저 내 방으로 잠깐 와봐. 아, 저요? 어. 네네. 그래, 따라와. 안녕하세요, 오빠들. 하이. 출근 잘했어요? 아, 묘정이는 어제 과음해가지고 출근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묘정 사랑해 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묘정 사랑해 오빠. 오빠 감사해요. 오빠가 주신 걸로 커피 잘 마실게요. 아, 요즘 밥값이 비싸서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맛이 너무 없어요. 천사 묘정 님이 별풍선 5,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뭐야, 회장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밥 맛있게 먹을게요. 밥. 저 리액션 할게요. 유정 씨. 네? 아니, 뭐예요? 춤춰요? 아니, 그거, 아니, 허리 아파가지고 스트레칭 한 건데. 아, 그래요? 네. 아니, 부장님이 빨리 그 서류 갖다 달라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어, 빨리 해서 갖다 드려요? 네네네. 빨리 갖다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 잔뜩 말했어요. 저 사람 완전 꼰대라 걸리면 겁나 갈거예요. 오빠들이 나 사랑해줘서 너무 행복해. 유정씨. 네? 뭐예요? 왜? 아, 간지러워가지고 목이 물렸나봐. 아, 그런 거죠? 있어야 돼. 어. 네. 아니,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무슨 뭐 일하는 도중에 개인 방송 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설마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회사에서 개인 방송을 한다고요? 얼마 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제정신 아닌가 봐. 미친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니까. 아, 저 자식 눈치 겁나 빠른 거 봐. 저러니까 능력도 없는데 아직 버티나 봐요. 만개 진짜로. 부장님 오셨어요? 저기 아까 내가 말한 서류 그거 잘하고 있어요? 그거 준비해줘 빨리? 네네네. 그 송대리. 송대리 봐봐. 네. 와, 나는 말이야, 아니 어떻게 총무과에서 결제를 서로 이런 식으로 결제가 나? 아, 진짜. 이거 봤어? 아니 이게 말이야. 아니 배준씨. 네?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 아빠 같아서. 아빠 보고 싶어서. 아, 묘정 씨가 아빠 생각이 났구나. 아빠 보고 싶다. 아이고, 묘정 씨 아버지가 지금 연세도 많으신데 아직도 일하시나 보네. 아니요, 집에서 쉬시는데. 수고하세요. 왜 아, 요즘 애들 잘 모르겠어요. 아, 일하고 있어? 네네. 수고하세요. 묘정 없이 못살아 님이 별풍선 만 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묘정 씨. 네? 아니, 뭐가 감사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힘든 시국에 이런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감사하다 말이 튀어나왔나 봐요. 아, 그래? 일 열심히 해? 네네. 네. 아, 진짜 저 자식은 진짜 밉상이에요. 아니, 귀 너무 밝아. 짜증나, 진짜. 에이, 정기? 알았어요. 잠시만요. 혜리님, 커피 드세요. 아, 유정 씨. 아, 갑자기 웬 커피야? 그냥 내가 타 마시면 돼. 드세요. 아, 어, 유정 씨. 아, 커피 기가 막히게 잘 타네. 어, 왜 이렇게 커피를 잘 타? 효과. 뭐? 유정 씨,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아, 그게 아니고 저희 조카가 커피숍 하거든요?
레시피 알려줘가지고 제가 똑같이 탄 거예요. 아 그래? 주세요.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 마실게. 네. 묘정의 봄님이 별풍 2,000개를 선물했습니다. 3번? 대리님! 네? 부장님 어딨어요, 부장님? 부장님? 네. 부장님 이제 오실 때 됐는데? 부장님! 부장님! 이제 미션 걸었으니까 뽀뽀나 받으러 가볼까?